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1분 1초는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소방차 사이렌을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소방관들이 서둘러 소방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차량 행렬에 가로막힙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차 출동입니다. 예, 소방차 출동입니다. 방송을 해봐도 차량들은 길을 비켜주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소방차들 틈에 끼어 함께 달리는 차도 있습니다. 네, 교차로 위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출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서서히 주행하시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이면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방송을 3회 이상 해서 계속 비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고요.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다 그랬을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게 신속하게 길을 터주는 것은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